하와이 휴! 기지입니다. 자, 신베파트 고스트헌터 업데이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아니 저는 이거 업데이트 미리 보기 띄우시길래 다음 주쯤 업데이트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업데이트 해버려가지고 아 부랴부랴 이렇게 또 찍습니다. 네, 일단은 업데이트 내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바로 한번 신규 극장판 귀신들 바로 획득해봅시다. 우리 아 요르문간드 그리고 아기 귀신 스큐트 앤드 아, 조람기 이 쩌리는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요르문간드를 잡아라. 와 이 요르문간드 딱 봐도 보스의 냄새 잔뜩 풍기지 않나요? 아귀 귀신 그리고 스큐트 오케이 이 세 마리 또 깔끔하게 한번 잡아봅시다. 우리 우선 조람기 한번 바로 잡아볼게요. 어? 시작하자마자 진명이 나오네. 와 이게 맨날 빅녀으로 잡다가 예, 오랜만에 손으로 잡으니까 또 약간 색다른 맛이 있네. 이 빅녀 같은 경우는 알아서 잡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예 편리한 손가락을 안 움직여도 돼서 거의 뭐 오토 포획 느낌이었는데 오랜만에 손만 느껴보네요. 예, 예, 예. 이거 딱 봐도 오케이 슬렌더맨도 굉장히 오랜만에 보네요. 이거 약간 추억의 귀신들인데요.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까 와, 오 처음 들어본 목소리인데 약간 nope. 아, 야마 너도 이제 쩔이야. 이게 출석 리스트에도 안 껴줘. 너 나름 S급이었구나. 아 꼭 그런데 이렇게 C등급은 안 나오냐? 꼭 나오라고 하면 안 나와요. 거의 뭐 약간 거꾸로 물구나무 서서 있는 모습 보니까 거의 비보이 귀신 느낌이긴 한데 들어가. 지금 내가 너 잡을 때가 아니오. 나는 아니야. 아 이렇게 제가 직접 손으로 잡다 보니까 정말 간만에 우리 또갱이. 얼마만에 보는 또갱입니까? 진짜 이 출석 리스트들 옛날에 봤을 때는 진짜 거의 뭐 혐오 수준 직전까지 갔었는데 이것도 막 거의 몇 달 만에 보니까 약간 반갑긴 하네요. 이거? 못 들어본 소린데요? 뭐지? 아 요아임 나 필요 없어 임마. 요아임 잡았던가 근데? 기억이 안 나네. 아 못 듣던 소리 나가지고 설렜구만. 탭도 없었네요. 의림도 없지. 스큐 대사 여름원간두 꼬붕 쫄따구 스큐트 나왔네요. B등급이고요 가볍게 잡아봅시다. 드디어 오케이 일로 와. 에아 헛 어 잡으니까 거의 뭐 도깨비 느낌이네요. 눈 똘망똘망해가지고 뭔데? 오? 이 불쾌한 소리는 다른 애였네? 아니 네가 여기서 왜 나오냐? 어? 이 불쾌한 소리 느낌 왔어. 나왔다! This is Joramgi. 어허 너 이렇게 생겼구만. 약간 이게 손가락 긴 모습을 보아하니 약간 울버린 같기도 하네요. 울버린 거기에서 좀 영감을 받은 것 같은데요. C등급이니까 그냥 들어와 빨리 임마. 아무것도 아닌 게 들어가. 럴수가 너 C등급 자이가 나 고생시킨 벌이다. 너는 저기 구석에 박혀있어. 자 좋아요 이제 B등급 C등급 다 잡았고 남은 거 아기 귀신 A급이랑 요르문간드 남았거든요. This is 빅녀 타임. 이 빅녀를 통해 제발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 그 빅녀의 확률이 생각보다 이거 신규를 잘 안 주더라고요. 이거 인큐버스랑 주민 누나 그리고 박주민 오지게 주거든요. 이거 이러다가 빅녀 또 순성나게 생겼네. 오늘 요르문간드 만날 수 있습니까 이거? 아니 이거 빅녀 15개 2만원짜리인데 이렇게 순상난다고? 오케이! 아기 귀신 거의 뭐 시메어 스타일의 좀 징그럽게 생긴 귀신 아기 귀신 등장입니다. 나와라 아기 분신술. 좋아요 일로와 A등급 이 자식은 금방 나왔네요.
이렇게 되면은 아 남은 최종 보스 단 하나 요르문간드 아 직접 제 손으로 또 잡아봐야겠습니다. 일로 와. 아 너 말고 아, 두 개 남은 빅엿 아 지금까지는 잘 나왔는데 이제 끝판왕 요르문간드만 남으면 되거든요. 아우. 자 치킨 두 마리 정립. 와 확실히 SS급이라 안 나온다 잘. 제발 주세요 요르문간드. 아 진짜 와 6만원째 빅녀 다 써가는데? 이래도 안 나온다고? 와 아 제발 마지막 이제 더 이상 나 지를 수가 없어. 아 자 제가 지난번 업데이트 미리 보기 시간 때 그 신규 컨텐츠 또 추가가 됐잖아요. 진영을 선택하는 그런 새로운 컨텐츠가 들어왔는데 고스트 에너지 대전. 네 1차 구미호와 설려거든요. 아 근데 이거 좀 매치업이 좀 잘못됐다. 우리 미호가 좀 솔직히 좀 앞사라지. 이거는 설려 말고 저기에 우리 그 댕댕이 네 케르베로스 정도는 들어왔어야 좀 약간 싸움이 될 텐데 아 이러면은 제가 또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미호 팀 선택해서 한번 가봅시다. 좋아 팀 선택했고요. 메달 상점. 아니 뭐야 메달 400개가 필요해? 아니 400개 저거 어느 세월에 모으냐고요. 아 무조건 이거 잡아야 된다는 마인드인데. 아 진짜 마지막 빅년 한 번만 더 써볼게요. 8만원째요 8만원째. 아 진짜 제발 이쯤에서 나옵시다 우리 진짜. 예! 아 우르를 내도 됐다 나왔다. 아 8만원 질러도 겨우 나왔네. 야 이거 덩치 큰거 봐요. 화면 꽉 차는 거 보이세요? 귀신들 중에서 크기로 따지면은 역대급 크기네. 진짜 보스하고 딱 어울릴만한 예 포스이긴 합니다. 와 저 이빨 하며 눈 세 개 달린 거 하며 아 어찌됐든 요번에 나와서 천만 다행이네요. 이무기 보스 요르문간드 잡아봅시다. 너 일로 와! 야! SS급이고요. 두들겨 패버립시다. 확실히 SS급답게 체력이 많네요. 뿜! 피규어 버전을 보니까 굉장히 커여운 모습으로 변한 요르문간드입니다. 오케이 너 일로 왔네 꾸야. 아 다행히 나왔습니다. 아, 자 그렇다면 바로 한번 살펴봅시다. 요번에는 네 마리 싹 다 깔끔하게 잡아버렸어요 제가. 먼저 C등급 조람귀. 바람을 가르는 암수 조람귀. 조람귀.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 나의 이 가늘고 긴 손톱 모양을 바꿀 수 있지. 필살기는요? 바로 손톱 공격. 인간이 더 알게 되면 다쳐. 특징 같은 경우에는 뭐 C등급이라서 솔직히 뭐 공격력이나 이런 건 별 볼 일 없고요. 그냥 수집에 의의를 두는 그런 귀신입니다. 공격력 105고요. 특징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극장판에서 등장한 귀신 그리고 스치기만 해도 벽을 부술 수 있는 강한 몸을 지니고 있으며 인간을 무시하고 겁없이 전진하는 귀신. 그리고 스킬은 아까 보셨다시피 손톱 거의 뭐 울버리급 손톱으로 꺼내가지고 슉슉슉 예, 빠르게 적을 공격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스큐트! 스큐!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 스큐! 필살기는요? 예, 말을 못하는데 쇼? 뭐야 너? 스큐어로 끝납니다. 네. 요르문간드가 쏜 비늘이 변해서 만들어진 괴물입니다. 그러니까 요르문간드가 소환한 괴물이죠. 각성 후에는요 장수 말벌과 같은 모습으로 변신한다고요. 아 사마귀가 아니라 말벌이었군요. 말벌 귀신이었구나. 나와라 애기 귀신. 나는 바다의 검은 포식자 아귀 귀신. 바다의 포식자.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 내 거대한 눈으로 먹이를 찾을 수 있지. 필살기는요? 날카로운 이빨로 바다 위의 물체들을 집어삼킬 수 있어. 아귀 귀신은 A급 공격력 210입니다 특징은 땡그란 눈동자 지니고 있고 포식 활동할 때 바다 밖으로 예 모습을 드러낸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This is 최종 보스 신규 최종 보스 SS급 요르문간드. 세상을 삼키는 뱀 요르문간드 내 오르를 내놓아라.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 나의 비늘로 충실한 부하 스커트들을 만들 수 있지. 필살기는요? 붉은 뱀의 환영으로 너희들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다. 자, 특징은요, 오로라는, 예, 제가 극장판을 안 봐서 오로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여의주 같은 거 아닙니까? 뭐 그 오로라는 걸 삼키면은 굉장히 커지는, 예, 효과를 지니고 있나봐요. 그리고 몸에 있는 비늘을 촉촉촉 발사해서 스큐트를 생성한 능력을 지니고 있고요. 스킬은 붉은 기운에 감긴 뱀의 환영으로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공격력 360짜리. 아, 잠깐만. 공격력은 오히려 좀 낮은 축에 속하네요. 대신에 스킬 데미지가 한 300? 그 정도 더 높네요. 자, 필살기 다 찼습니다. 먼저 스큐트 어택. 다음은 아귀 귀신 호잇. 생각해보니까 요번 극장판 귀신들은 뭔가 다 동물들이네요. 마지막 요르문간드 어택. 캣.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또 요번에 새로 업데이트된, 네, 구미호팀. 지금 0.9% 대 0.7%거든요 확실히 구미호팀이 좀 우세합니다. 제가 또 구미호팀으로서 팀의 기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내가 잘못 들고 왔네. 괜찮아, 강림으로 두둑에 팬다. 야, 얘도 좀 빡센데? 자, 기 모아서 순식간에 합체! 자,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번 판 이겨볼게요. 제가 강림이 위주로 해가지고 파란색이랑 위주로 해서 공격을 해보겠습니다. 야, 이거 내가 유리해. 괜찮아, 할만해. 할만요. 침착하게. This is 침착. 자, 가자! 헤이야! 필살기! 뽀! 뽀! 강림쳐서 어택. 이거는 내가 이겼다, 이 자식! 얘가. 나이스! 강림이로, 이건 뭐, 이 스쿼드로도 제가 충분히 이기는군요. 하하! 잘 가라. 나이스! 팩트 메달 3개, 고스트 에너지 3으로 깔끔하게 승리.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신비아파트 고스트 헌터 새로 업데이트된, 네, 컨텐츠들 또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꿀잼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